아령화살법! 와 뭐야 이거! 와 뭐야 뭐야! 와 돼지야 파충류야! 폭풀 영감이다! 놀리지 마! 뭐야? 우와. 이 살이 흔들리는 거 봐! 우와. 제 1의 보물 썸맨 너의 깜찍한 애교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서 너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라! 특집입니다! 와. 자, 우리가 네. 상대방한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뭘 하면서 부탁을 합니까? 바로 애교죠. 아니 왜? 그래서 오늘 네. 이제 서로가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격과 수비를 나눕니다. 수비자는 한 명이고요. 공격자 이제 두 명인데요. 수비자는 10분 동안 공격자 두 명이 준비한 깜찍한 애교들을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. 버텨야 된다고? 네네네. 버티는 기준이 여기서 이러면! 아, 웃으면은 안 되면! 대신에 화내는 건 됩니다. 근데 웃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린 걸로 내가 판단을 해서 실성을 해서 웃음 낼 수 있잖아요. 자, 총 두 번 참으면 공격자들이 원하는 걸 안 사줘도 됩니다. 대신에 두 번 다 웃었다! 이러면 그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. 10만 원 이내! 10만 원 이내의 선물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순서를 정해야겠는데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수비자를 정하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.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! 아, 제가 첫 번째 할게요!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!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애교 챔피언십 시작한다구요. 으아. 아니, 이건 애교가 아니잖아. 와. 애교를 보고 웃을 일이 없죠. 코가 나오지. 이 왕좌에 앉는 순간 어떤 애교 공격이 와도 참으셔야 됩니다. 강민석 씨, 시작합니다! 목이 없네, 이 사람이. 뭐, 이마. 와! 뽀뽀해달라고? 아니, 어이가 없어가지고. 어이가 없었어. 아니, 말을 해야 알지. 흠흠흠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. 아니. 아니, 침냄새 난다. 막아줘, 막아줘. 이 싹퉁 박아줘. 꺼꺼벌. 안녕진다. 꺼꺼벌. 내신다, 내신다. 면사기 꺾어 와. 아우, 참았습니다. 진짜 면사기에서 주먹 꺾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참았어. 얘는 하나 둘 아리가또. 아니 첫 번째 웃음 터졌습니다. 나 왜 웃어? 한 번 남으신 거예요 이제. 알겠습니다. 기회가. 왜? 뭐 임마. 야, 나도 해줄게. 웃더라고 해줄게. 우리 돈만 안 띵이 비교해. 아이, 화가 너무 나네 진짜. 야라고 해도 안 되고 내 거라고 해도 안 되는 1닭이 1은 편쩍이, 2닭이 2도 편쩍이, 3닭이 3도 편쩍이. 1닭이 1 2고 3닭이 3 6이야. 공부 똑바로 해. 안 놀아! 너무 내 의도대로 됐는데 안 노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리고 김동현은 왜 안 와? 마감세이도 따라깁쇼. 띵볼띵볼을 사달라고? 뭘 사달라는 거야? 아니 잠깐만, 얘는 애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? 이게 어떻게 애교야? 자, 뭐 해보십시오. 야, 근데 난 솔직히 애교 이런 거 솔직히 잘 못하거든? 근데 내가 이 새끼 아까 하는 거 보니까 X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너는 오늘 내가 쪽 준다. 아, 이쪽이었어, 이쪽이었어. 이쪽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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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개새끼야. 민쪽이 있잖아요. 아이고, 야야야. 존나 뚜껑 때리고 싶다. 입에 바람을 쳐놓고 터뜨려볼까 보다. 아, 욕이 절로 나오네. 욕 안 하려고 했는데. 아니, 나 소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었어. 있잖아요. 사람들이 민석이 보고 예쁘다고 하니까 민석이 너무 힘들어. 민석이 너무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하니까 막 나는 힘들어. 애교가 아니고.
외국어 뭐 뭐 뭐 자 아이 꼬불 물었어 신고할 거야 이쁘기도 하구나 입도 반짝 코도 반짝 혀도 반짝 갈색인데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이현석 씨입니다 나는 애교 이런 거가 한국에만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귀여운 척 하는 게 이게 웃음이 나나 지금까지 했던 게 했던 거 뭐예요 그러면 본인이? 너 그런 거 보면 짜증만 나던데 뭐하는 짓인가 저게 어어? 그래서 말하는 거에 마음 녹아내리면 안 돼. 녹아내리지 마요. 어, 아니, 얼굴만 가까이 있어도 웃기네, 이거. 나 이거. 삼촌, 내가 오늘 삼촌 앞에서 이놈 고를 거야. 우와, 나는 쪽바다, 쪼니쪼니 쪽바다. 나는 너구리다. 쪽바랑 너구리가 막 싸워요, 이렇게. 뿅뿅뿅. 나는 쪽바다. 꼬무고. 어 좀 쌀 것 같아 인형극을 하고 있어 아, 초판도 왜 또 고무고무야 놀리는 거야? 낚이셨다고? 누구만 낚는데? 저 안 귀여워 아기 꼬마 아저씨 아기 꼬마 아저씨? 삐치기! 삐치기! 꺼져 이 사람 좀 웃기 힘들지 얘네들 이유가 뭔지 모르고 미국식 현서 널 체포한다 내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될 것이야 넌 눈빛걸 행사할 수 있고 오늘부터 내 노예다 이 정도는 괜찮죠? 아 진짜 힘들었다 와 니꺼 니꺼 니 하나도 하트와 니꺼 니꺼 니 이거 할 줄 알았어 어 이거 할 줄 알았어 에? 현석군 하시사시 부리다네 마타시 현석군 너무 언어가 타이스키다요 마타시와 현석군 타이스키다네 현석군은 그런데 좀 잘 빨아받지 않잖여 아 왜 이렇게 유치동처럼 생긴 거야 아, 뭐야, 뭐 준비하고 있어. 자, 우선 끝났습니다. 이현석 씨도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. 그리고 동현이의 그냥 추가 공격이 있대요. 준비한 게 있으니까. 애교. 이게 애교가 아니라 웃기잖아. 현석이 형. 맛있는 거 사주라. 아 끝났어 끝났어 자 아. 이렇게 되면 다 지금 수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각자 살까요? 근데 이게 아. 또 보물섬 애교들 보니까 다른 채널 사람들의 애교도 보고 싶어요 뭐 심호 선배 애교라든지 네? 원시 왜요? 애교라든지 안 보고 싶은데요? 그럼 뭐 각자 사는 걸로 합시다 각자 사는 걸로 뭐 트라우마만 남았네요 현숙이 형 개새끼